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트렌드 권수명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지난번 대표님 정규방송 댓글에 다신 모든 분들, 지금 현재 691분이 댓글에 달아주셨는데, 요 분들 중에서 77명을 추첨을 해서 백화점 상품권 5만 원을 발송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첨을 진행을 할 건데, 제가 지금 아직 목감기가 다안 나서 이거를 편집 없이 전체 과정, 조작이 없다, 네, 믿을만 하다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편집 없이 전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하는 과정 중에 제가 이제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또 PD님하고 얘기를 해가면서 해야 하기도 하고요. 중간에 제가 기침이 나오면 조금 기침 소리가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 한 번에 모든 과정을 보여주기 위함이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일단 691분 중에서 추첨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추첨 프로그램이 유니피커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추첨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댓글을 이제 추출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링크를 복사를 한 다음에, 네, 댓글 수집 시작. 을 눌러서, 네, 수집 예상 시간이 고사양 PC 기준 2분입니다. 그리고 댓글 수에 따라서 이 추출이 되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59개가 추출이 됐고, 이 대댓글은 추출이 안 되고 댓글로 다신 분들만 추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과정 동안 잠깐 지금 현재 저희 총 상금 1억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가장 큰 이벤트인 테슬라. 근데 이게 조금 하시기가 불편하신가 봐요. 근데 이트렌드 보면 제가 굉장히 천천히 설명해 드린 영상 링크가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천천히 천천히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당첨되면 테슬라 혹은 5천만 원 상당의 자동차나 명품을 드리니까, 네, 잠깐 투자하셔서 이걸 꼭 당첨. 그쵸. 한 명이라 좀, 네, 정확도가 아니고, 이제, 이 확률이 많이 떨어지긴 하지만 꼭 응모를 해주시고, 테슬라 이벤트는 3월 15일까지입니다. 그래서 3월 15일까지 꼭 네이버 폼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 저희가 총 이벤트를 3개를 하는데, 두 번째는 이제 라이브 방송. 2월 13일부터 개편을 시작하고, 모든 라이브 방송에서 그 채팅입니다. 실시간 채팅. 지금처럼 하는 그 댓글이 아니고 실시간으로 방송 라이브에 입장을 하셔서 채팅을 치시면 그때 바로 추첨을 해가지고 또 상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PD님, 그때는 상품이 뭔가요? 그때도 백화점 상품권이랑 스타벅스 드리나요? 뭐 드리나요? 그건 아직 정해지지 않았나요? 네, 지금 일단 여기 써 있기로는 그때도 백화점 상품권이나 스타벅스 기프티콘이 될것 같고요. 네, 지금 댓글이 거의 끝나가고 있네요. 3차로는 이제 이트렌드 찐 구독자는 나다라는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소감. 천자가 생각보다 별로 안 됩니다. 그래서 천자를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그 대상을 보고 심사를 해서 1등은 200만 원, 2등은 100만 원. 3등, 우수사항은 50만 원. 이렇게 상품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브 댓글 실시간 채팅창 추첨 이벤트랑 요거 지금 그 77명 뽑는 요 이벤트는 25일까지 접수를 해주셔야 저희가 상품을 발송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댓글 수집이 완료가 됐고요. 다행히 빨리 끝났네요. 이거 이제 추첨하기 누르면 되나요? 네. 중복 댓글은 삭제입니다. 여러 개를 쓰셔도 딱 하나로만, 네, 댓글 추첨이 진행이 됩니다. 응모자 분들, 네. 중복 댓글을 제외하니까 이제 691에서 620건으로 줄어들었고요. 기본 공정
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장하면 될까요? 맨 위에 이름? 저장이다. 네. 아, 백화점 상품권. 상품권 77명. 이렇게 하면 될까요? 네. 개수 77개랑 상품 더 다시 한번 써주세요. 77개. 추첨 개수 77개. 백화점. 띄어쓰기가 안 되는구나. 네. 백화점 상품권 77개. 이거는 명, 단위는 명으로. 네. 이렇게 해서 저장. 추첨 목록 보기 해서 지금 이거죠. 이력 추첨. 네. 이력 추첨 시작. 녹화합니까? 네. 네, 저도 이거 처음 해보는데, 네, 응모자 정보를 불러와서 지금부터 유니피커를 이용한 추첨을 진행하겠습니다. 아, 지가 알아서 하는 거구나. 네. 지금 화면도 녹화 중이고, 지금 저희가 별도로 촬영을 하기도 하고 있고요. 지금 스스로 알아서 스크롤을 하면서 화면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응모자 수는 중복 댓글 제외 620명. 나중에 그 응모를 이제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직접 확인을 하고 당첨자 확인을 하고 접수를 해야 되는데 그때 본인이 쓴 댓글 보시면 본인의 이 유튜브 고유 아이디가 뭔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골뱅이 쓴 본인의 고유 아이디를 그 네이버 폼으로 접수를 할때꼭 적어주셔야 돼요. 추첨 버튼을 누르면 추첨을 시작합니다. 네. 5, 4, 3, 네, 이 지금 77명 추첨되신 분들이 스크롤이 이렇게 됐고, 잠시만 천천히 다시 한번 볼까요? 이거 안 올라가지네? 그냥 자동으로 계속 진행이 되는구나. 네, 추첨되신 분들의 추첨 이력이 지금 저장이 됐습니다. 그러면 추첨 결과 보기. 당첨자, 이거 누르면 당첨자 나오네? 오, 네. 이렇게 해서 77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화면, 본인 아이디가 있나 없나, 이 화면에서는 말고 보시기가 힘드니까, 이거 추첨 결과 확인서. 네, 잠시만요. 추첨 결과 확인서가 있고. 지금, 아, 잠깐만. 이건 응모자고. 어? 이분들이 지금 당첨되신 분들인가요? 응모자? 네. 추첨 결과 리스트니까 지금 이 77분, 이분들이 이제 당첨되신 분들입니다. 네. 5만원 상품권 당첨 축하드리고요. 지금 77분, 여기서 확인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커뮤니티 게시판에 이 당첨자 목록 명단을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요거는 영상 올라가면서 바로 업로드가 되죠, 팀장님? 네, 그래서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자기 고유 아이디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그 고유 아이디는 댓글을, 본인이 쓰신 댓글을 확인을 하시면 본인의 고유 아이디, 이렇게 골뱅이 달리고 뒤에 쭉 있는 고유 아이디가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 아이디가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있는 그 네이버 폼을 통해서 이렇게 개인 정보를 적어주시면 저희가 25일까지 접수를 받고
그 이후에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1차 백화점 상품권 77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